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에서는 일단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루어주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뭐 보험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는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때문에 오늘 보험주들이 그래도 일제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이슈나 개별 종목에 따른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주는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월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고수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달 마무리 전략 잘 세워보고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상담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두 분을 전문가께 응원하는 메시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 궁금한 점은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왜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지 그런 이유도 함께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종목 상담 문자는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앞선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여러분들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는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고수의 관심 종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저희가 QR코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 스마트폰으로 이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딱 인증해주시면 바로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초대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채팅방을 개설을 한다거나 1대1로 채팅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저희는 이렇게 QR코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기반으로만 채팅방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사칭하는 전문가들은 저 연락하지 않고 차단하다 해 주시라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재밌게 또 고수의 픽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좀 뭐 지지부진합니다. 코스피는 뭐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 하락을 좀 반복을 하는데 어쨌든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이번 주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 김상현 전문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뭐 이번 주도 이제 항상 마찬가지지만은 여전히 두 가지 뉴스에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부양책과 관련된 네. 뉴스 이 두 가지 때문에 움직일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합쳐서 뭐 미국의 장기금리 이야기들 같이 나올 거고요. 네. 부양책과 합쳐가지고 뭐 민주당이 새로 나오고 있는 3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권, 투자 부양책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묶여져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부양책 표결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부양책 관련된 뉴스가 당장 나오지만 지금 당장 장기금리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왔다 서로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 왔다 갔다 해보면 시장은 오늘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뉴스를 반복이 될 거고 네. 이번 주에도 그냥 딱 포털 사이트를 열었는데 포털 사이트에 여기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날은 내려갈 거고요. 그냥 네. 부양책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날은 올라갈 겁니다. 시장 방향성 자체는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정체된 구간에서 그냥 어느 정도 상방, 하방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지만은 그냥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뭐 뻔합니다.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이제 뭐 지난주, 지지난주 처음에는 이제 뭐 쿠팡 관련주로 시작된 이제 이 개별주 장세가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몇 개 종목들을 좀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백신 유통 관련돼서 좀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그 이외에 뭐 뉴스 나오는 뭐 가덕도 예탐연제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기도 하고, 네. 보통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뭐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 뭐 온라인 강연회 때도 이 개별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했었는데, 이 개별주 장세는 아무래도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오늘 뭐 특징 대형주에서 그나마 좀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강합니다. 네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강하고 이 반도체 이제 관련된 뉴스인데,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뉴스도 있는 게,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 뉴스 나오고 있는 것들, 뭐 바이든 정부에서 뭐 행정명령 나오는 것들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생산을 하고 있을 만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오히려 수요가 다른 나라까지도 이제 가기 때문에 이게 크게 막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은, 일단 뭐 21년 정도까지는 계속 DRAM 단가가 좀 올라갈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특히 DRAM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올라오고 있지만, 뭐 대형주들 다른 것도 갖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고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동차 오늘 조금 올라온가 싶더니 다시 쉬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 대형주들은 이제 요즘에 좀 증시 지수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씩 뭐 살 수도 있는 단계가 되지만은, 예전처럼 뭐 사서 묵혀둘 정도의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주 같은 것들도 좀 웬만하면 보유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려면 비싸게 사실 필요 굳이 없습니다. 비싸게 사면은 손실 나면 또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 오늘 웬만하면은 앞으로 보유 종목은 좀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면 좀 현재 시황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 뭐 이번 주에도 여전히 뭐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이야기, 그리고 부양책에 관련된 이야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용재 전문가의 의견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안 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식을 하다가 선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비트코인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해선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해선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이 안 빠지고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멈췄으니까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거나 방향을 모색하는, 소위 말하는 시장 자체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지루한 흐름이겠지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드렸고, 지금 그렇게 지금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재미를 못 보고 윗꼬리에 물려가지고 손실을 보니까 다른 투자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실 나는 거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파생 상품들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제가 주식을 제일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실을 본다고 비트코인이나 해외 선물이나 또 이제 옵션이나 이런 것들 파생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돈을 잃는 그 코스대로 정확하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식을 하셨다가 여기가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려면은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자꾸 다른 투자 상품들을 검색하시는 분들,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이 워낙에 좋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이제 제일 오래 하고 잘 하신 것부터, 그러니까 오래 하신 것부터 잘 한 다음에 다음으로 좀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초등학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하기 빼기 더 배운 다음에 이제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를 하는 건데,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한다고 곱하기 나누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오답만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상품을 지금 변경하시거나 저한테도 이제 그런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은데, 왜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식은 재미가 없다, 답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네. 손실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실을 오히려 하시던 거에서 다시 한번 내 계좌를 수익권으로 돌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라. 지금 손실 난다고 더 빠른 걸로 더 빠르게 수익을 봐서 손실 메꾸려고 하다가는 더 빠르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 투자 전략, 전체적인 시장, 뭐 비트코인, 선물, 파생상품 이런 것까지 한번 짚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영재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 아는 걸 해야 되고 시장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그냥 작년처럼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시장 비트코인이나 파생상품 넘어가면 그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어렵고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 것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팔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는 것도 함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저희가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죠.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 하시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텐데요. 종목 상담 문자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댓글로 종목 상담을 여기다 올려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지금도 한 분 계신데 저희는 여러분들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 신청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문자로만 한 번 더 상담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모르는 주식 정보, 내가 필요한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십니까?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함께 나눠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저희가 QR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이걸 딱 찍어서 인증을 하시면, QR코드 인증을 하시면 바로 노란통 메신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픽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을지 이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고수의 픽입니다. 자,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역시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저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카테고리를 클릭해주시면 저희가 그날 매일 아침 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리스트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은 몇 개나 7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7개의 종목 이름이 명확하게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저희가 드리는 힌트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알겠다, 이 종목 그 종목이네, 내가 거래해봤던 종목이네, 아니면 내가 옛날에 이걸로 수익 봤던 종목이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름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인증해 주셔도 좋고 고수의 픽을 통해서 수익을 봤던 그런 인증, 플렉스 자랑하셔도 좋으니까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두 분의 전문가께 응원하는 메시지, 두 분의 전문가를 웃게 해주실 수 있는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연관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픽 오늘 퀴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곱 가지 종목이나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3번입니다. 3번 G땡땡땡. 이라는 종목입니다. G, 알파벳 영어 G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G로 시작하는 거 생각하니까 그 그룹사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떤 것일지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주실까요? 힌트? 네, 일단 그 그룹사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상장 역시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네. 가격도 이제 3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제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뭐 생각하시는 종목 중에서 검색하시면 생각보다 이제 금방 찾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많이 볼 수 있는, 특히 뭐 저희도 이제 아침마다 여기 에오게나 아연 쪽을 많이 지나는데, 이제 그 동네에 가장 많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쵸. 지땡 자이 아파트라고 정말 많이 좀 세워져 있는데, 일단, 앞에, 원래는 저희가 자이 아파트는 하지만 앞에 이렇게 두 글자를 안 붙이는데, 이 두 글자를 안 붙이면 좀 잊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 앞에 어떤 아파트마다 뭐 건설사 따로 있고 브랜드 이렇게 따로 있듯이, 마찬가지로 자이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건설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이제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아서 부동산 관련주는 저희가 또 지난주 계속 좀 종목 상담을 드린 바도 있는데, 네. 다만 긍정적인 점도 있고 뭐 부정적인 점도 여전히 있으나 가장 큰 긍정적인 점은 정부에서 뭐 공급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가격도 지금 많이 좀 조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오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 보시면 이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뭐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자, 힌트를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영지 전문가께서 힌트 좀 더 주실까요? 오늘 뭐 이제 여러분들 저희 노란톡이나 유튜브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아시는데 조금 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최초의 이제 라키 개발로 출발을 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오히려 어렵죠.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일들은 아까 이제 아파트 얘기를 했지만 주로 이제 인프라, 건축, 주택 판매 플랜트, 해외 종합 건설 등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 관련된 일들은 다 하고 있는 지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 하는 일만 보고 또 종목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또 월요일이고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사연을 한가 보내주면 좋겠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최근에 이상하게 이게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뭐죠? 아파트가 네. 예전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아파트 살았는데 옛날 아파트 살 때는 층간소음 이렇게 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네. 저희 이제 그 어머니집 위층에서 아이가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파트 윗집이 아기를 가서 쫓아가가지고, 뭐, 컴플레인을 한다고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말리지만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 왜 기죽여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해드릴지, 저희의 고민도 한번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일로 지금 이게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또 밑에 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또 층간소음 또 스스로 막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또 요령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써서 보내주시면은 오늘 또 정답자를 뽑는데, 특히 아까 저희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개별주 장세입니다. 개별주 장세에는 개별주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방송에서 나와서 이미 떠 있는 핫한 종목이라는 것만 사시는 거니까, 핫하지 않은 종목도 미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주일 동안 제공을 해드리니까 많이든 문자를 사용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지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 플러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에 살 때 층간소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아니면 층간소음이 위층에서 막 들려올 때 어떻게 이 평정심을 찾으면서 좋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노하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영재 전문가님 말대로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참았던 걸까요? 요즘에 딱 유난히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좀 많고 불만도 많고 들리기도 잘 들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공법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요즘은 빨리빨리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공기랑 자금이랑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하루 공기 넣는 거에 대해서 이제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신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요즘 우리 느껴보시면은 이렇게
철거하고 비계에 좀 쳐져 있다가 지나가다가 한 몇 달 지났더니 딱 돌아보면 건물 하나가 딱 하나 지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그 관련 업계에서 항상 안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건설 지하철도 뚫어보고 건물도 지어보고 배관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는데 대학 다닐 때는 그때 이제 느낌 그 얘기 들은 거로는 공법이 좀 바뀌어서 빨리 이제 공기를 짧게 하고 또 이게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싸게 이제 입찰 내기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도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해서 옛날하고 공법이 좀 바뀌어서 요즘은 좀 신강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옛날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이거의 원인을 아시는 분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모르죠. 두 분이 고수의 픽을 그분을 선택해서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고민을 해결해 주셨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답례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참여 저희 보내주시고 문자 지금 저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인터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두 번째 인터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상담하시는 거 잠깐만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샵 3772번으로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매수과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궁금하거나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다 하는 종목들은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상담 꼭 받아보세요.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상담 첫 번째 상담부터 해볼 텐데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해보겠습니다. 6681번님께서 주신 문자 처음으로 볼게요. 자, 제넥신을 매수하셨는데 16만 3천 원의 비중은 33%, 한 비중의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내린 게 이 정도이고 계속 보고 매도하기도 했는데 높아요. 여전히 높다.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손절은 또 이제 아까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약바이오는 기술적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주식을 한 사람이고 이 어떤 약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보시면 16만 원대가 지금 물타기 한 게 16만 원대면은 사친 거는 거의 뭐 이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핫한 종목들만 사시는 이유는 개별 종목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라이브방송 때 되게 이제 주식 뒷얘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네. 여러분들의 이 돈을 노리는 모종의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평소에는 올라갈 때 이 종목에 대한 인지가 없다가 꼭대기 되면 사람들이 막 모든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게 된까지에 걸리는 갑자기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뒷얘기들 저희 라이브방송 때 좀 해드렸는데, 타점이 좀 안 좋으셨고, 물타기도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위에 물리셨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이런 경우도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위에 물리셨다고 생각하면은, 물타기를 해서 손실 안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손절을 하실 국리를 하셔야 돼요. 손절이 먼저 돼야 되는 거지, 수익을 보고 무조건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안 좋은 매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1조 2천억어치 기술 수출에 대한 뉴스가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 상한가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상한가 안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나, 현재, 제가 밑에 줄을 적어놨는데, 이게, 한 9만 원 정도죠. 9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현재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전에도 한번 올라갈 때 바닥을 한번 잡았던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구권에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반등하면 12만 원대까지 일단 열려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 12만 원대만 뚫어주면은 현구권에서 한 15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이제 해서 지금 물타기를 또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물타기를 한다는 건 그 행위 자체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처음에 전략이 10% 뭐 들어갔다가 5% 5% 추가 매수라는 이 전략으로 가져갔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물렸기 때문에 물타기라면 계속 이제 안 가는 종목에 돈을 묶어놓는 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현 구간에서 반등만 한번 지켜보고 손절폭을 좀 줄인 다음에 손절하고 나오시는 생각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제넥신에 대한 해법을 이영재 전문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해 드릴게요. 김사연 전문가와 8453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유니언 마트리얼을 매수하셨는데 4,71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뭐 다른 방송에 나온 걸 보고 매수를 해서 월요일까지 지켜보자고 하신 건데
오늘 계속 빠지네요. 기다려야 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주린이라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주식을 이제 매수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중대형주를 가지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뭐 경기 자체가 이러니까 이런 경기대로라면은 앞으로 이 회사들은 돈을 좀 잘 벌겠지, 그럼 주가도 올라오겠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법이 있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단기 투자다라고 하면 단기 투자도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이제 뭐 뉴스가 나온 거를 가지고 아침에 정말 살짝 이제 이렇게 좀 맛만 보는 정도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나올 만한 뉴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뉴스 나오면 한번 크게 한번 슈팅을 내고 나와야겠다, 이제 이런 접근이 있는데, 이제 유니온 마티리얼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요즘에 미국과 중국의 뭐 히토류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어느 정도 지금 뭐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있고 수급도 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뉴스도 금방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도 해서 뭐 금요일날 매수해서 월요일날 주말에 뉴스 나오면은 월요일날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좀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단점이 뭐냐면은 실패했을 경우에 빨리 매도를 못하면은 보유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이 히토류 관련돼 가지고 중국이랑 미국이 화해하는 제스처다 아니면은 수출을 금지하는 제스처다 분석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이런 그런데 시장은 이미 금요일 날 올라갔던 것을 반영을 했고 주말에는 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화해하는 뉘앙스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 소멸성 좀 빠지는 부분도 좀 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원래는 매도하시는 대응이 맞고요. 그래도 좀 거래량 들어온 부분을 체크해서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4,200원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까지 한번 받는 기회가 남아는 있기 때문에 4,200원 정도 정말 난 진짜 손절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조금이라도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4,000원에는 전량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내일이나 모레 반등 나오면요 수익권까지 안 와도 단기 투자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니온 마티리얼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쨌든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반등이 나오면 전부 다 좀 정리를 하고 그 만약에 떨어져도 손절 라인을 좀 정해드렸습니다. 4,200원 1차, 4,000원 2차 이렇게 정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주시고 올바른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이영재 전문가 상담해보겠습니다. 9202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8,350원에 비중이 무려 80%입니다. 지인 추천으로 주변 분들이 사길래 처음으로 사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로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인 추천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하지도 말고 추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추천해준 그러니까 조금만 빠져도 내가 추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빠져도 이제 연락이 오겠죠. 이거 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때고, 사실은 지인분들도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이제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들을 정도가 되면은 이미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보가 들을 정도가 되면 이미 팔아야 될 구간인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주식이고 소문은 사실 차트에 녹아져 있는 거지 뉴스에 사시려고 하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 두산 인프라코어 아시다시피 이제 두산 자구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었고 최근에 뭐 소송도 이겼던 측면, 재무 리스크도 이제 해소된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수주 뉴스들도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미 차트가 어느 정도 녹아가지고 급등한 측면들이 있고 지금 매수가는 8,300원대시면은 요 정도에 들어가셨거든요. 물론 현 구간에서 박스권을 잡아주고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진 않아요. 그러려면은 하단은 잡아주셔야 되고. 사신다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수 없는 자리였다는 것보다는 비중 80%가 안 좋고 둘째는 매수 이유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들을 분석을 해봤고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수 이후에 또 호재가 있을 것이다. 혹은 또 박스권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어쨌든간 뉴스 기대를 갖고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매수 이유가 지인 추천이에요. 그렇게 돈 벌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의 매수 이유와 전략이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래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 구간 박스권 하단 정도 한 7,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면 지금 8,100원이니까 한 7,7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반등하면은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만 올라와도 9,000원대 중반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수익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정리를 최소한 비중 축소는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 7,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해법을 이영재 전문가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해볼게요. 다음 상담은 김상현 전문가와 8813번님 문자 볼게요. 현대바이오를 매수하신 분입니다. 이데일리 TV 애청자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현대바이오를 매수가 29,100원에 비중은 26%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수익 중인데 언제 좀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요. 지금 오늘 가격 있잖아요. 오늘 이제 고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41,500원 정도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이 4만 원이 이제 넘었을 때, 특히 가장 매도에 가장 쉬운 점,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뭐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12월 22일 날 갔던 가격에다 한 번쯤은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격이면은 충분히 26% 중에서 3분의 1이든 절반 정도는 조금 수익을 매도를 하는 게 좋고요. 지금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꼭대기에 팔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꼭대기에는 사실요, 그냥 이게 99.9% 운으로 맞춰주는 거지, 이거를 뭐 예언해서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절반 정도 보시고요. 그나마 내가 가장 좀 꼭대기는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올라갔다가 5일선 이탈 전까지 보시고 5일선 이탈하면 아, 좀 추세 좀 약해지는구나. 좀 보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TV 보신 다른 분들이 매수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수익 많이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더 가져가라라고 하면은 그냥 안 갖고 계신 분, 더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매수는 하기는 어려운 자리고요. 네네. 매수하면 아마 다음 주에 저한테 문자 보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가지고 계신 분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일단 4만 원 언저리에서 조금 매도하시고 지켜보시고요.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상승 추세 유지된다라는 관점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바이오 수익 중이신 시청자분입니다. 뭐 오랜만에 수익 중이신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분들을 또 이거 보시고 저게 좋대라고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현대바이오 가지고 계신 8813번님께는 조금 더 뭐 일정 정도 팔고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 중에 고수에픽 2차 힌트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픽 오늘은 G땡땡땡이라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힌트를 조금 더 주실까요, 이영재 전문가님? 일단 앞에 두 글자는 이제 건설 쪽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은 편의점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편의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편의점 중에 한 계열로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두 글자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제 하는 일이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룰사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는 일들 써줘야지 이제 이 그룰사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계열사다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설 연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지만은 관리하는 몸매입니다. 설 연휴 때도 네. 파주 쪽에 이제 그 자전거 도로를 걸어왔는데 놀란 게 파주 정도만 해도 사실은 서울 인근이고 되게 이제 개발되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1박 2일 정도 걸었는데 조금만 이제 그 역 주변을 벗어나면은 편의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토정주 할 때 뭐 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지역인 모르겠는데 파주 쪽 걸으면서도 과게 하나 없는 걸 보고 좀 놀랐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때 걷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 계열사의 편의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인상 있게 봤던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걸으면서 여러분들 좋습니다. 건강도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이제 그 헬스클럽도 못 가니까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때 저처럼 걸으시면서 이제 땅을 좀 보는 거죠.
땅도 좀 보고, 아, 여기가 이제 파주지만 이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덜 됐구나.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을 좀 시세 알아봐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은, 여러분 재테크를 할 때, 물론 당장 사시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식에 자금이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거나 했을 때는 또 자금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의 전략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경제적인, 물론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투자라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주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뒤에 앞에 두 글자 편의점도 관련돼 네. 있는 계열사 영업 두 개고 뒤에는 건물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오늘의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G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이영재 전문가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이 계열사에 관련된 사업 영역이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네요. 아파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렇죠. 주유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근 우리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G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이 계열사 중에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는 이 회사입니다.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이영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관련된 층간소음,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 공개하기 전까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할 텐데 08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디자인을 매수하셨대요. 디자인 1650원에 비중은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은 이제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 액세서리 있잖아요. 뭐 네. 충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연결 잭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이제 전자기기 이제 회사인데 뭐 예전에는 이제 마스크 사업도 좀 추가하면서 한참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이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한참 이제 움직였을 그렇죠. 때. 거기에 대해서 엄버서 이제 마스크 테마까지 이제 가려고 했던 종목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상했던 게 이제 1월 27일 날 갑자기 뭐 아무런 뉴스 없이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 날도 이제 급등을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도 눈여겨서 보고 이제 너네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온 뒤에 매물이 빠지고 매물 빠진 뒤에 다시 한번 매물 조금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정확히 오르고 나서 이제 매수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온 이유가 딱히 없다고 회사 입장에서 공시를 냈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을 이유는 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650원이면요. 정확하게 답변 나온 날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0863번님.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도 내려와서 좀 버티는 구간이 현재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 빠지고 내일도 빠지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좀 버텨볼 만 하겠지만은 현재 가격 8,900원, 8,800원 이 정도를 못 지켜주면은 최소 절반 이상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중에 8,000원에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요. 웬만하시면 분할적이라도 손절을 하심이 좀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개별 매매 하실 거면은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지금 꽤 괜찮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기회 많고요. 대형주도 가격 좀 싸지고 있는 부분이 많고 폭락장애 이런 거 아직까지 걱정하실 우려는 좀 적기 때문에 아직은 종목 교체할 기회 많아서 좀 매도하는 쪽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하락이 이어지면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자인에 대한 해법 알려주셨습니다.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덜 올라온 종목을 좀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더 찾아보시고 그 종목도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영재 전문가와 LB세미콘을 볼게요. 6270번님께서 주셨는데 LB세미콘을 15,400원에 20% 고가에 매수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고가에 매수하신 지 알고 계십니다. 네, 다행히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여러분 매도 스위치 누르면 나갑니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도 스위치를 못 누르고 계실 뿐이에요. 왜 못 누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매도 스위치,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실이 확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여러분들 하락하면 이미 손실이 난 겁니다. 매도 스위치를 눌렀을 때 손실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빠졌으면 손실이 난 거고 올라갔으면 수익이 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하시는 이유도 이제 그 매도 스위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다는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 통상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원칙을 세워서 매도를 손절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게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예전에는 BTS 관련주로 좀 움직였는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본업으로 반도체 관련된 이제 기대감 또 최근에 반도체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온 측면들이 있는데 이 종목이 일단은 전에 이제 한번 뚫었던 12,000원대까지 지금 자리에 열려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급등했던 그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가 죽었다가 아니고 어떤 종목이든지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눌림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그 구간대가 아마 12,0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대 이 구간대는 한번 올라올 때도 전에도 한번 뚫어줘야 됐던 자리를 한번 뚫어준 이 자리이기 때문에 1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거다. 그렇다면은 전략을 정하셔야죠. 지금 정리하고 12,000원을 사실 건지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12,000원을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실 건지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아직은 뭐 추세 크게 죽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한 12,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매매 성향에도 다르겠죠. 지금 정리하고 좀 빠른 매매를 선호하시면 지금 정리하고 12,000원대 공략을 해보시는 방법이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 조금 여유있게 하고 좀 손절하기 힘들다 그러면 12,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B세미콘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간단하게 상담해볼까요? 5014번님이 주신 진환생명과학 23,000원이고요. 비중은 50% 절반을 담으셨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도 거의 가슴 아프신 상황에 뭐 저렇게 큰 도움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종목 흐름 자체가 요즘에 워낙 거래량도 없고 좀 죽어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반등이 나타날 만한 뭐 상황은 있지만 매수가까지 이제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통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돈이 있으셔도 하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추가 매수를 못 한다는 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종목 지금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진원생명과학 사실 뭐 2주 전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지금 지켜야 될 자리 다 못 지키고 거래량 없고 딱히 매수한 특별한 주체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보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빠졌던 것들 좀 잡아주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HLB 사건이나 오늘 메디톡스 건으로 사람들의 바이오주를 다시 한번 이런 좀 쳐다보는 것들이 좀 계기가 됐는지 이런 개별주 장세에서 바이오가 오늘 조금씩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잡아주고 오늘 5일선, 10일선 좀 타주면은 그래도 한 18,000원 정도까지라도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대신에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있는 걸로 조금만 더 좀 지켜보고 바이오주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대응법을 좀 찾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원생명과학은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오늘 일단은 손 대지 말고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G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실까요? 종목은 워낙 쉬웠죠. 이제 GS건설이고요. 네.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저희 항상 이제 10조가 잡아옵니다. 38,450원,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7,000원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 왜 37,000원이냐면은, 전에 한번 지지가 있던 이 구간에서 지지를 예상하고, 한번 진입해볼 수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깨지면 이제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42,000원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잡고, 접근해보실 수 있는 종목, 오늘의 종목은 GS건설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3번 GS건설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셨고, 이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문자 보내주신 거 몇 개를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9804번님이 주신 문자부터 볼게요. 9804번님이 GS건설 가자! 라고 해주셨고, 이데일리 고수의픽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문성 파크자이에 살고 있는데 주식이 오르면 좋겠지만 최근에 집값이 더 올라서 행복합니다라고 하셔서 아 이거 좀 배 아픈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어쨌든 살고 계신 집이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와도 좋고 또 이제 살기에 편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자가 갖고 계신 분들은 부럽다. 부럽다. 그렇죠. 네. 모두들 이제 자가가 최고죠. 매매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집값도 오르고 이제 주식도 더 오르면 아마 금상 첨화하시겠죠. 저희 방송 많이 많이 애청하신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2620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여기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자, GS건설 정답 맞춰주셨고요. 난 대우 프로지오에 사는데 대우건설도 고수의 픽으로 언제 찍어주실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 사연을 많이 보내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구조가 필요하신 종목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하다, 구조들 보내달라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는데도 좀 참조할 테니까 그렇죠. 사연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이 나올지 조금만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저희 방송 보는 재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GS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저희가 궁금했던 거, 이 층간소음이 왜 더 예전보다 심해진 것 같나라는 이야기 일단은 2046번님께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GS건설 정답 맞춰주셨고 요즘은 건설, 자동차 등의 재료들이 강성은 높아졌는데 경량화가 돼서 깡통 소리가 납니다. 우리 집에는 아기 매트를 바닥에 다 깔았어요. 그리고 요 위에 4651번님께서도 두꺼운 매트를 바닥에 전체적으로 다 깔면 방음이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요런 게 있나요? 가벼워진 대신에 강도는 강해지고 가벼워진 대신에 그렇게 좀 소리나 빈 공간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쇠파이프도 꽉 찬 걸 넣는데 그쵸. 좀 가볍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매트리스 까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윗집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저희 윗집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집 말고 저희 윗집에. 얘기 좀 해주세요. 몇 톱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저희 윗집도 저희 방송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자, 다음은 56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아요. GS건설, 자이엔 살진 않지만 GS로 고점을 바라보면서 홀딩 중, GS를 가지고 계시구나. 지주사를. 다 같이 올라가자. 그리고 위에 3569번님께서 GS건설 혹시 마이너스 9%인데 물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러고 아, 어떡하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절가 37,000원 짜릿짜릿 있으면은 뭐 비중 9% 많지 않은 치니까 조금 더 찾아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전저점에서 바닥을 잡아주면은 박스권 형태가 되면서 옆으로 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이 지켜주고 손절할 자신 있으시면은 접근도 가능하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많은 정답 받았는데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 드릴 수 있어요. 그거 받으셔야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챙기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재밌게 또 고수에픽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재밌는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